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2절 말씀으로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는 교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죠?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오늘 보면 비밀이라는 말은 소유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다 해줬어요. 소유권 이전을. 하나님 나라, 천국, 세상, 행복, 축복, 치유, 은혜, 이런 소유권을 다 줬습니다. 왜요? 비밀이 미스테리 온이에요. 미스테리 온, 오늘 보면. 그죠? 가이, 오이코스 무스 미스테리 온.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은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입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그리고 비밀이 복수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내려준 이 비밀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에? 비밀이 뭐냐?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명사 소유격 중성 복수입니다. 원형 미스테리온. 무베오라는 동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감추어진 것을 보여줬어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이제 감춰진 거, 덮어진 거, 다른 사람 못 보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비밀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누구한테 입을 다무느냐? 마음 열지 않는 자, 사탄의 속성에 있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이런 걸 비밀을 소유권 이전에 줬는데 내가 교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비밀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에게는 비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거예요. 소유권을. 근데 막 뭐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싫어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 다음에 감춰진 목적, 의도를 알려줘도 입을 다물고 지키다. 감춰진 목적, 의도를 알려줘도 입을 다물고 지키다. 지금 어떤 증상을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지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를 앞장세워서 세계파, 네계파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교주로 만드는 거죠.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응? 22절, 23절은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종속적인 용법이에요. 다 너희들에게 바울도 주고, 예수님도 주고,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니라. 다 줬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을 위해서 줬다는데 너희들이 왜 마음을 안 열고 살아가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 열으면 보석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목적과 의도를 알아요. 죄종에 가르쳐 줬어요. 저렇게 하면 병 걸린다, 망한다, 찢어진다, 어려움이 온다. 응? 요렇게, 요렇게 해야 복이 들어가고 저렇게 된다. 근데 상대방에서 마음을 안 열으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에? 벌써 보면 탁탁탁탁 내려오잖아요. 영적인 은사는. 왜요? 오늘 2장에서 나왔잖아요. 에? 성령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한다고요. 에? 에. 그래서 세례의 거룩한 의식 행위를 통하여
신의 운명을 공유하여 갖는 이런 거예요. 이 비밀은 세례의 거룩한 의식 행위를 통하여 신의 운명을 공유하여 갖는. 우리가 어디 보면 탁 공유해 가잖아요. 에? 지금 누구에게 공유해 줬다는 거예요? 사도에게. 에? 사도에게 공유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해 가는 건 쉬워요. 세웠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어? 아포스톨 로스로 사도로 세웠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례라는 것은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어떤 사도로서 세움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세례는 뭐가 목적이냐? 거룩이 목적입니다. 종착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세례 받으면 어떤 거냐? 죄를 물리치고 방어하고 깨닫고 처방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하는 행위를, 행위의 기능을 부여받는 걸 세례라고 그래요. 네. 어? 뭐 그냥 보여지는 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 번 찍고 이것이, 이거는 그냥 약식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물 속에 세 번 들어가신 거 이렇게요. 네. 어? 네. 세 번 왜 들어가셨느냐? 완전한 죽음. 한 번 들어가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숨 쉽니다. 또 들어갔죠. 숨 쉽니다. 세 번이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세 번을 이렇게 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다 공유해 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성령의 깊은 것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달하는 거예요. 공유해 줬으니까. 근데 이것을 세상적인 까칠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교주냐 그러는 거예요. 교주는 아닙니다. 그냥 사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어? 아포라는 것이 분리해주는 거니까요. 분리해서 보호해주다. 몸으로부터. 에? 그래서 전 여기서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고전 헬라어로 들어가 봐서. 어? 그러니까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신의 운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해서 갚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가 거룩하게 써라. 그게 거룩지 않으면 안 주지요. 어? 거룩해서 써야 되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룩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가는 것이 하기오스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잘 못하잖아요. 두려우니까. 왜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면 얼마나 두려워요. 예를 들어 미래가 내가 지옥행으로 지금 가고 있다. 왜? 예피라는 전치사는 열심성보다는 뭐라고 그랬죠? 방향성. 응? 그 방향성이 뭡니까? 사상. 교회 와서 형식을 잘 지키는 거는 열심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상을 고치는 건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신격화에 대한 극적인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의 운명을 공유했으니까요. 그래서 설교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냥 껍데기고 마이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거룩한 만큼 나가요. 이 죄종이 거룩하지 않으면 막 세속적인 용어가 막 나가고 그러죠. 그리고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제가 예배학을 전공해서 알지만 예배학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로 나와요. 에? 그렇게 하면. 응? 왜요? 신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저쪽에서 좀 떠라는 그 모습을 입고 설교하는 걸 지켜본다면 어떻게 욕지거리하고 그러겠어요? 에? 이거 말 잘못하면 단둥에서 식은땀이 나죠. 어? 잘못도 아는 사람 막 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이라는 것은 동질감을 느껴서 가르쳐준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에? 아 너는 신실하구나. 너는 그거 갖다가 내 이름으로 장사해 먹지 않겠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 주겠구나. 그런 것을 통했을 때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 비밀, 감추다, 동사론. 로마서 16장 25절. 미련한 영 있는 사람한테는 다 감춰버려요.
때가 안 됐어요, 상담이. 에? 왜요? 정관사 신앙이 안 됐으니까. 정관사 신앙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왜요? 별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병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시간이 가서.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죽을 각오로. 여러분, 요구도 먹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요구도 먹는 게 훨씬 가벼우니까 그냥 그랜드 캐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에? 에. 거기 넓더라, 가보니까. 그러면서. 에? 자, 그 다음에 비밀하다. 그 다음에 신비. 비법.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자 될 비법. 이렇게 마음 열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 사람에게 가는 그 기간이 길어요. 가는 기간이. 기간이 길다가 사도가 어디로 가든지 마음을 닫으면 끝이에요.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손 들으면 빽 해가지고 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불신앙 고집인들에게 감추어진 기독교의 진리,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불신앙이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기독교의 진리.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을 공유를 해서 그분의 뜻을 공유를 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어? 절대로 싸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가이 오이 코스 무스 맡은 자로서 가이라는 것은 대등접속사입니다. 중언법입니다.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대등하다. 에? 그런 뜻이죠. 맡은 자로 오이코노 무스, 맡은 자 오이코노 모노스.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상속 재산.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분배하다. 그러면 주의 종은 상속 재산을 분배해주는 사명입니다. 어? 그럼 요거 고치면 된다고 그러면, 그거를 고치고 이렇게 마음 열면 된다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내 생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상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심령이 약하니까 상처받는 거죠. 아직 복받을 때가 안 됐으니까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땅에서는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왕이니까. 어? 그런데 자식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딸에게. 그냥 다른 병 앓으면 그냥 방에서 했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옷 벗고 다니는 거예요. 에? 그리고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여러분 덮으려고 다 보면 예수님은 역사를 안 해요. 어? 깨닫기 바랍니다. 에? 근데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구원이 최고구나. 이 땅에서 조금 사는 것보다는 구원받자, 그런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는 고전 헬라로 보면 상속 재산, 집, 교회, 하나님 나라, 전, 성전, 이런 뜻입니다. 노모스는 율법입니다. 분배하다, 율법, 법, 성경, 복음. 그러면 여러분, 상속 재산이 생기기 위해서 율법을 분배해 줍니다. 율법은 뭐죠? 싫은 거, 싫어하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 에? 여러분, 율법은 싫죠. 내가 좋아하는 건 율법이라고 안 해요. 왜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해요, 그거는. 에? 뭐 연속국 보거라, 내가 복음 1장 1절 날마다 주말 연속국 보거라,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건 보라고 안 해도 자연지 재미있으면 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라, 이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이게 상속 재산을 율법으로 분배를 받는데, 법을 지킬 때, 성경에 의해서 살아갈 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이것이 상속 재산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맡은 것은 상속 재산을 사도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영하다, 관리하다, 농장 토지를 관리하다, 재무, 재정, 관리자, 청지기. 그래서 직역하면 상속 재산을 분배해 주다 그러죠. 상속 재산을 분배해 주다. 그러니까 이 오늘 뭐 오이코스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홈입니다. 어? 가정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집이 아니고. 어? 부부 사이가 정감이 넘치고 신실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살게끔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에? 에. 그러면 농장과 토지를 이렇게 분배를 받고 재무 재정을 관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청직이고 그죠? 그래서 직역을 또 하면 신적인 업무를 맡은 자. 이것이 신적인 업무를 맡다. 이 오이코노무스입니다.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맡겨서 평신도도를 인도를 해주라는 그런 뜻이죠. 1절은 그죠. 1군 해보겠습니다. 1군 이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밑으로 막 내려가는 겁니다. 나를 왜 대우해 주느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공유로 해준다. 사도에게만 공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분량만큼 공유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러면 호스 히페레타스 뭐뭐로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죠?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호스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일꾼인 바울이 누구에게 종속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지금. 그리스도에게 종속이 된 거예요. 종속이 됐으니까 뭐를 주신 거예요? 비밀을 준 거예요. 소유격으로. 어? 종속되지 않고 날마다 불평하는데 뭐를 공유를 해주겠습니까? 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종속 접속사 호스는 관계부사 호스에서 유래됐어요. 네? 관계부사. 관계부사라는 것은 라테리오 숫자를 장부에다가 올리는데 부사니까 구체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에? 그 라레티오, 그죠? 예. 그래서 오스에서 온 관계부사입니다. 어떤 일이 되어가는 모양을 지시하는 비교 불변사입니다. 관계부사로서 어떤 일이 되어져가는 모양을 지시하는 비교 불변사예요. 비교 불변사, 비교 나타내는 접속사 두 가지로 써집니다.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이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공유를 해준 거를 내가 너에게 공유를 해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에? 공유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내 말로 하거라 이러는 거예요. 내 말을 똑같이 갖다가 복사하는 게 아니고. 왜요? 바울의 생활하고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하고는 다르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에? 에.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 언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바꿔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에? 그걸 요약이라고 그럽니다. 에? 중간에 앞문장 뒷문장 이렇게 복사해서 내는 것은 요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어떤 일이 되어가는 모양이나 지시하는 것을 비교불변사니까 비교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인도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비교해서 잘못됐습니다 그거. 그죠? 그래서 종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이 되려면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항명하면은 사탄이 들어가요. 항명하면. 왜요? 머리 아프죠. 힘들어요. 이해도 안 돼요. 지식은 자꾸 늘어가는데 영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영으로 지식을 쓰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
성질로 지식을 쓰는 거를 사탄이 쓴다고 그래요. 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막 이래요. 에? 그거 다 알아. 나도 교회 다녀봐서 다 알아.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쉬어요 이래요. 그죠? 어. 읽고 납니다. 휘페레타스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자, 일꾼 봅시다. 사명자 봅시다. 목사는 어떤 목적이냐면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쓰임받다, 사용당하다, 차용하다, 빌려주다, 기름부음받다. 기름부음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 받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목적이 내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것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세례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니까. 어? 세례는 여러분 목사가 주는 거지만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에 행복 바이러스에 씻다 이런 거 나가잖아요. 에? 종교적인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에? 합성어입니다. 그러면서 목적격 남성 복수입니다. 일꾼은 이제 바울이 남성에게 남성이고 제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복수 주셨습니다. 합성어예요.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 합성어입니다. 휘포라는 속격, 역격, 대격, 지배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속격과 역격과 대격은, 속격은 소유, 역격은 자리, 대격은 관계. 여기서 지배전치사인데 뭐뭐 아래에, 그죠? 그래서 시간, 위치, 정도, 인격 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아래 밑에 플러스 에레테스. 노자비, 노졌다, 하인, 사환, 조수. 그러니까 이 하우에 있는 노자비, 하급 노자비. 지겨가면 배 맨 아래 밑바닥에 노젓는 노예로 하늘나라의 상금을 주기로 한 고용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 맨 밑에서 지금 바울은 나는 노저을 뿐이다. 에? 그래서 하나님 것을 공유한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 뿐이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에? 노를 져서야, 개인적으로 져서야 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해야 상금이 있는 거잖아요. 에? 나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의 세계에서 주님으로부터 고용을 받았다. 눈도 멀으면서, 기도 멀으면서, 간질도 안 고쳐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랬어요. 고쳐달라고. 고쳐줘요, 고쳐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은혜가 돼서 더 고쳐달라고 앉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간질 갖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연구를 해보고, 그죠? 야,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얼마나 많이 내려주겠어요. 에? 근데 신령과 신실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냥 나를 까느라고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맨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시간도, 장소도, 위치도, 정도도, 인격도. 나 왜 이렇게 대우해 줍니까? 나 상처받았어요. 일꾼이 안 돼 교회에서. 일꾼이. 에? 일꾼은 왜 씁니까? 월급 주려고, 뭔가 상금을 주려고. 그래서 직역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상금을 주기로 한 고용인. 노루를 젓는 배 맨 아래에서. 그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큰 배를 맡았으면 내가 혼자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빨리 가려면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열 번 줘서 해야 돼요. 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만 열심히 하다 보면
비교가 되어집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놀면서 설설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만큼밖에 공유를 안 시켜줬어요. 에? 여러분 공유는 너무 쉽습니다. 에? 공식만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공유는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삶. 그래서 맡은 자. 누가복음 4장 20절 종. 요한복음 18장 36절 관속. 사도행전 5장 22절 관에서 부리는 노예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종자 사도행전 13장 5절 그 다음에 사환 사도행전 26장 16절 이것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에? 저도 여러분도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 이 일꾼이 되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절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이 뜻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맡았는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이 예수님한테 충성하는 거다. 어? 그런 뜻입니다. 에? 오늘 보면 호스 로이폰 제테 이타이 그리고 로이포 한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위에 우리나라 성경인 없는 거죠. 해석을 안 했습니다. 제테 타이 타이 제테 이 타이 구할 것은 구하다 이 말은 구하는 걸 뭡니까? 로이폰 제테 타이 이것은 그 위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 위는 뭡니까? 위라는 것은 형용대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형용사 부사입니다. 원형은 로이포스인데 남아있다 남은 자 떨어지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궁핍하다 헐벗다 유래돼서 다르니 나머지 마지막 종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떨어진 줄 알아야 구하죠. 에? 떨어진 줄 알아야 구하죠.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 봐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야 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성하는 척은 입이 떨어졌으니까 입이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면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돈 떨어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돈보다도 은혜 떨어지면 다 관계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것을 공유를 못해요. 그게 공유가 뭐냐? 저거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할 때 대가 받지 않잖아요. 왜요? 그분이 주려고 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나 이럴 때 못 가져가게 딱 막으면 못 가져갑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대로 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쉬워요. 어? 근데 이 쉽다는 것이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니에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공유가 뭡니까? 같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거. 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나 헛살았네, 헛살았네. 미래를 내다보면 여러분 오늘 비밀을, 미래를 딱 보여주잖아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현재는 탄탄하고 건강하니까 미래를 안 믿잖아요. 자, 이제 구할 것은 제테이타이. 이것은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수동태니까 그분이 말씀하셔서 3인칭이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인데 지금 이렇게 그냥 기록하고 말은 거예요. 에? 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말한 것 같지만 수동태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서 나는 이렇게 말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에? 내가 안 하고 싶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다.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죠? 3인칭 단수 수동태니까 그리고 현재니까 그리고 직설법이니까 꾸밈이 없이 나의 사정 봐주는 거 없이 내가 돈 없이 환경 어려워요 지금 가정이 아주 힘들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직설법이에요. 어? 그러니까 충성은 구해야 된다는 거. 네가 떨어진 거가
에? 그 우예란 말이 로이포온이란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 해석 안 했지만 남아있느냐 떨어졌느냐 부족하냐 모자라냐 궁핍하냐 헐벗었냐 다른이가 됐냐 네가 따른이가 된 거야 지금. 성도의 어떤 모양은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이가 된 거예요. 왜요? 구하지를 안 해서. 그거를 재산을 떨어뜨리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주고 그런 건 그분 3인칭 수동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원하고 주신 것인데 무슨 조건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충성할 조건으로.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비밀을 공유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어? 여러분 해석이 깊어요? 얕아요? 깊잖아요 지금요. 어? 그러면 구할 것은 하겠습니다. 에? 3인칭 단수니까 수동태예요. 원형은 재태오. 사전적인 어원은 자기와의 관계를 맺기 원하다.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럼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줍니까? 나하고 관계를 접으니 예수님이 구세준 예수님이 어떻게 맺으시려고 하실까? 그럼 내가 지금 여태까지 뻗팅이고 살았던 이 삶을 계속 뻗팅이면서 달라고 그러면 줄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에? 자기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다.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여러분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말이라도 좀 좋게 하고 먹을 것도 좀 사갖고 가고 우거지로 가지 말고 아주 인상파로 가지 말고 서서 그런 거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에?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에게 무엇뭐를 요구하다. 에? 관리자에게 무엇뭐를 요구하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이거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에? 구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예요. 에? 종교성이 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유라베스. 종교를 유라베스 하면 경건한 소리 됐잖아요. 신에게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다. 에? 이게 구하는 거예요. 신에게 은혜를 얻고자 노력하다. 예배 시간도 지각하고 아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처방 내려줘도 마음도 안 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동 때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처방 내려줬는데 나만 미워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고린도 교인 얘기해야지 그냥 은혜스러우니까 에? 그 고린도 교인들 아데미 여신 섬기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앞으로 디테라는 그 신전을 세워놓고 천명의 여사제들을 575m 암벽에다가 세워놓고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잠만 자고 오면 그냥 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던 모든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가서 가보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 커뮤니티에 안 나가면은 취직도 안 되고 오다도 안 주고 에? 뭐 생산도 못 하는데도 그거 끊고 나온 거예요. 에? 거기 나가면 안 주거든요. 업주들이. 그래서 이 재태우라는 말은 뭘로 번역되느냐? 찾다, 잡다, 깨하다, 힘쓰다, 문의하다 이런 걸 번역돼요. 찾다는 마태복음 2장 13절, 잡다는 마태복음 21장 46절. 바울을 얼른 잡아라 이 말이에요. 에? 지도자를 얼른 잡아라 이 말이죠. 언제까지 지도자가 다가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수동태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수동태로 네가 일단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로이폰 모자란 곳에 태워준다. 그죠? 다른 사람이 됐는데도 원래 성도의 모습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응? 깨하다 마가복음 11장 18절 힘쓰다 누가복음 6장 9절 그죠? 뭐 구하는 거지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3분 기도하고 가버리면 이게 힘쓴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3분 동안 얘기해놓고 뭐 종교적으로 신에게 은혜를 얻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자기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하고 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관계는 뭐라고 했죠? 멜로 가까워지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충성을 요구하시는 사명을 맡은 나다. 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뭐다? 수동태다. 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수동태니까요. 이게 구한다는 거는. 에? 그러니까 구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조건이 뭐였죠?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육신의 환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충성 없는데 무슨 복을 주겠느냐 이런 거예요. 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것은 어떤 충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 창조 그분 빛을 만든 그분이 공유해 주시는 그분이 수동태로 오셨다 어떨 것이냐 이런 너 심속 애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요구되고 있는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거는. 예? 예. 그러면서 엔토이스 오이코노 노모스. 오이코노 노모스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맡은 자 신하 이니라. 그러면서 피스토스 디스 슈레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럽니다. 그럼 오늘 보면 충성을 한번 해볼까요? 충성이라면 나는 형용사입니다.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피스토스 페이도에서 유래됐습니다. 연결되어진 신실함. 연결되어진 신실함. 음? 뭐를 충성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의사를 무시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거짓 없이 실행해 나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사정 다 봐주고 나서 남은 거 가지고 오는 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에? 페이돌은 동사잖아요. 에? 끊어진 것을 연결해 놓다. 에? 끊어진 것이 연결돼야 돼요.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결합을 시키는 건 뭐냐면 내 사정을 다 깎아야 돼요. 내 믿음과 충성이라는 것은 내 사정은 무시해야만 합니다. 어? 좋은 회사 들어갈 때 내 사정 무시하고 돈 들여서 공부하잖아요. 어? 엄마 사정 무시하고 엄마가 빚 얻어다가 뭐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성하기 위해서는 내 환경 사정 봐자고는 안 됩니다. 어? 네. 그러니까 깎는 게 뭐냐? 관계성 개발하고 믿음 개발하고 그죠?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요. 에? 에. 충성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종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의 가운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에? 에. 그래서 연결되어진 신실함, 믿을 만한,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을 충성한다고 그래요. 에? 아 저분은 믿을 만해요. 에? 누가 뭐라고 돼요? 저는 예수님 만나면 저분 칭찬해 줄 거예요. 믿을 만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피스티스, 페이도는 피스티스로 가고 피스티스는 피스토스로 갑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그 다음에 신실한 자로, 신실한 자, 신실한 자, 이게 충성이에요. 신실한 자. 그 다음에 뭘로 말해야 되느냐? 이때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삶, 이것이 충성입니다.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삶. 그래서 진실하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믿부다. 믿다. 충신. 계시록 19장 11절. 신자. 사도행전 10장 45절.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신자라는 거예요. 그 신자 되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에? 신자가 불순종한다. 그럼 신자가 아닌 거예요. 에? 꼭 깨닫길 바랍니다. 티스 후레테. 티스는 어떤 사람으로 휴대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발견되었다 이건. 에? 믿는 자에게 이렇게 충성되는 사람으로 발견되었다 그런 거죠. 에? 휴대태는 발견되었다. 티스도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에.
형용대명사, 부정사, 주격, 남성, 단수. 형용대명사는 형용사가 명사 역할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정사니까 수인칭 따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주격이니까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슈레테라는 발견되었다.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 때 3인칭 단수. 그분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발견되어졌다. 수동태니까. 그런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적다. 예? 수동태니까. 예? 시킨 거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원형은 휴리스코입니다. 고전 헬라어는 수동태소로 됐어요. 자기의 현재 위치를 알다. 어떤 사람으로 내가 발견되어졌느냐? 내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수동태는 주어가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에? 에. 내가 어떤 행위를 받아 그렇게 살으라면 내가 그 행위를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걸 수동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런데 꼭 성경에는 하기 싫은 걸 시켜요. 내가 날마다 주일날 놀러 가거라. 이건 하기 좋은 거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는. 근데 에? 너희들은 주일날 꼭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에? 왜요? 본교하고 말씀의 맥이 맞춰졌잖아요. 여러분 다른 집에 앉았으면 말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다른 집에 가면. 응? 에.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하여 정해진 상품값. 경매에 의하여 정해진 상품값.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충성된 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3인칭 수동태 단순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지금 위치가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 걸 아는 거. 아 나는 불신앙이 참 많구나. 에? 나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구나 하고 깨닫고서 온 거예요. 에?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이 경매 값에 붙여진 상품 값이에요. 에? 너는 이것만큼 공유해 줄게. 그 공유가 지금으로 영적으로 말하는 은혜 받는 거예요. 공유가. 에? 여러분 공유를 아무거나 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읽었을 때는 내가 가슴에 탁 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럼 공유를 하잖아요. 에? 그렇죠. 오래 간직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간직입니다. 에? 그러면서 이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행동이 순수해져요. 에? 마귀한테 지배를 받으면 행동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계산해서 행동하지. 에? 에. 그래서 중간태로서는 이익을 얻다. 이익을 얻다. 중간태도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 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피해라. 피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나기를 안 맞죠. 어?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아 삶이 경매구나. 여러분 경매는 기하면 기할수록 올라가요 내려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아 저분 귀한 분이다. 여러분 사도한테 인정받으면 얼마나 귀한 분이겠습니까. 공유를 다 해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다 끝날라고 그랬는데 예,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거 로고스에서 해야 된 거예요. 말씀처럼 생각하라. 로기죠. 그죠? 말씀처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수선하고 아데미 여인 섬기고 그죠? 우상 단지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했던 이 마을이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재산입니다. 오늘 보세요. 발견되는 거 내가 내 자신의 현재 위치가 내가 지금 불순종 위치면 얼른 순종하는 위치로 오라는 거예요. 어? 순종은 여러분 복종의 대상이지 의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종해야만 역사성이 역사력이 빠릅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해갖고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복종을 하다 보면, 복종이 안 되면 맹종을 하다 보면, 말씀에 맹종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에? 그래서 정해진 상품 값입니다. 우린 각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중간대로서 이익을 많이 얻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매의 상품, 영혼의 상품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예수님한테 붙들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소유격으로 공유를 해서 많은 자에게 나눠주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일가 친척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